자, 우리 이전 시간에 백엔드를 구축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구축한 백엔드로 여기 글 목록을 동적으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실습을 하기 전에 우리 개념도 좀 살펴보고 시작하죠. 자, Next.js에서는요, 서버 컴포넌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Next.js만의 것이 아니라 리액트가 18버전부터 이렇게 서버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아무튼 그걸 Next.js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서버 컴포넌트라는 걸못 들어봤다, 안 써봤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방식으로 구현을 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는 useState, useEffect, onClick, onChange 이런 애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서버 컴포넌트라면 이런 API를 사용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두 가지는 서로 사용할 수 있는 API가 다르다. 자, 그리고 Next.js에서는 여러분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서버 컴포넌트로 간주한다 라는 큰 틀의 얘기를 하고, 언제 서버, 언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죠. 자, 이거 Next.js에서 제공한 그림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요 S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있죠. 어떤 정보를 표현하죠. 정보를 표현하는데 사용자와 상호작용하진 않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서버 컴포넌트로 만드는 게 유리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 컴포넌트 안에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버튼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버튼만 새로운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걔를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사용자 상호작용하는 기능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정보를 단순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서버 컴포넌트로 구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큰 틀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실습을 진행해 봅시다. 자, 저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먼저 시도를 해보고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비율을 살펴보고 서버 컴포넌트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use effect가 필요하죠. 자, 함수를 넣고요, 한 번만 실행할 수 있게 빈 배열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patch, then, then. 자, 첫 번째 패치에는 주소를 넣습니다. http topics. 자, 그리고 then에는 response json. 자, 그리고 두 번째 then에서는 result 값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를 state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const topics set topics는 use state 이렇게 하고 빈 배열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state가 import가 필요하니까 여기 import 뒤에다가 use state를 추가를 해줬고요. 자, 여기서 set topics result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했더니 에러가 뜹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에러 뭐라고 써 있어요? use state는 오직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만 동작한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Next.js는 컴포넌트를 기본적으로 서버 컴포넌트라고 간주해요. 근데 서버 컴포넌트에서 지금 useEffect, useState와 같은 API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에러가 뜬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를, 이 모듈을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바꾸고 싶으면 제일 위에다가 useClient라고 적으라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나네요. 자, 이번 에러는 뭐냐면요, 이 useClient로 인해서 layout.js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meta라고 하는 애는 또 서버 컴포넌트에서만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 사용했으니까 에러가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meta를 주석 처리해서 일단 없앴습니다. 그리고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토픽스를 가지고 글 목록을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자, 이렇게 li를 동적으로 생성했고요. 키값을 빠뜨렸네요. 자, 토픽의 id 값을 키값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하면 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죠. 혹시 에러가 뜨는 게 없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에러 없네요. 자, 우리 코드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좀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 use effect를 제가 이용해서 데이터를 패칭하고 있어요. 즉,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땡겨오고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저 서버가 뭐 저기 상파울로에 있고 우리는 서울에 있다.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저걸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저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 상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꺼볼게요. Disable JavaScript.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를 한번 볼까요? 자, 리로드를 하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정적인 페이지는, 정적인 내용은 잘 보이지만 서버랑 통신을 하는 유즈 이펙트를 비롯한 이 코드들은 자바스크립트는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컨텐츠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한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의 ID,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겠죠. 자, 여기에서 ID, 패스워드 같은 정보를 노출할 수 있나요?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예, 왜냐하면 사용자에게 노출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자, 일단 오른쪽의 화면에 제가 자바스크립트 다시 켜야죠. 저거 깜빡하면 좀 난처해집니다. 자, 다시 리로드 했고요. 자, 왼쪽에 일단 첫 번째 스텝으로는 이 서버 컴포넌트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유즈 클라이언트가 없으면 걔는 서버 컴포넌트인 거예요. 저장? 에러가 떴죠. 왜요? 서버 컴포넌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API, use state, use effect와 같은 것들을 사용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서버 컴포넌트는 그냥 한 번 렌더링 돼서 한 번 렌더링 되면 걔를 클라이언트로 단순하게 보내주는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패치를 사용할 때 use effect, 또 use state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펑션을 async로 일단은 선언을 해줘요. 왜? 그 내부적으로 await라는 promise 문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 필요 없습니다. 지워버렸고요. 그 use effect 필요 없어요. 그리고 패치도 저런 식으로 비동기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화를, 동기적인 코드로 바꾸겠습니다. response는 await patch. 자, 그리고 const result는 topics로 할까요? topics는 await response json. 이렇게 하고 이 위에 있는 코드는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import 문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지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동작하냐? 이 서버 컴포넌트는 서버 쪽에서, 예, 여기 있는 요 패치 메소드가 호출되고 얘가 실행이 끝날 때까지 await 기다리고요. 그리고 끝나면 JSON으로 바꾸라는 명령이 전달되면서 topic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로 글 목록을 동적으로 생성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서버 쪽에, 예, 여기 요 .next 폴더 있죠? 저기에다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저장해 놓고 그 최종적인 정적인 내용만 클라이언트로 전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나 이런 것들은 빼고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요? 자, 첫 번째로는 용량이 적겠죠. 클라이언트로 자바스크립트를 전송하지 않으니까. 또 뭐가 좋아요? 자,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이 서버가 만약에 같은 서버에 있는 주소다 라고 한다면, 즉 여기 있는 layout.js가 js와 여기 있는 이 패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주소의 이 API 서버가 같은 서버거나 아주 가깝게 있다면 굉장히 빠르게 이 동작이 끝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서버 쪽에서 렌더링을 끝내고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를 디세이블 시키고 리로드해도 이 코드는
예, 잘 동작합니다. 왜요? 서버 쪽에서 동적으로 생성한 정적인 내용을 클라이언트로 전달했으니까. 아, 참, 깜빡할 뻔했는데 여기 있는 메타도 이제 서버 컴포넌트가 됐으니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주석 해제하고 저장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글 목록을 표시하는 방법을 살펴봤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서버 컴포넌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모두 경험해 봤습니다. 뭐 하세요? 박수 치셔야죠. 축하합니다.